상처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저로서는 사실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많이 안 좋습니다.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 그리고 그 최준희 씨의 외할머니 정옥숙 씨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 그 갈등이 있었죠. 고소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전해드렸을 때 안진용기 님 상황이 꽤 심각했단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요. 이 최준희 양이 지난 9일 외할머니인 정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주거 침입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러면은 이 집에 왜 있었나? 오빠죠. 최환희 군이 본인의 고양이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할머니를 집에 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 씨는 나는 이 집의 공동 명의자인 최환희 손자가 와 있으라고 해서 와 있었다. 근데 내가 왜 주거 침입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명의라고 말씀드렸죠. 최준희 양도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최준희 양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랬군요. 일단 저간의 사정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김수산 리포터님, 최준희 씨가 당시에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데 이어서 당시에 자신의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당시에 막 영상을 올리고 막 폭로를 이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제 그날 갈등이 있었던 날에 뭐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CCTV라던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공개한 이유로는 친오빠가 없는 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갔다라는 외할머니의 주장을 좀 반박하려고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의 이런 폭언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남자친구와 경찰을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의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뭐 경찰과 좀 싸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외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할머니의 앞뒤가 다르다. 이제 폭언과 욕설을 나는 19년 동안 견디면서 살아왔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여전히 씻지 못할 나의 상처이고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영상에 앞선 이제 김수산 리포터님 말씀 중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바로 최준희 씨가 자신이 했던 말이 잘 이 대중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뒷받침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SNS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최준희 씨를 향해서 비난의 의견, 비난의 어떤 여론이 비등했어요. 막 폭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폐륜적이다, 막 폐륜하다, 막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위축을 가져왔을까요? 최준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저로서는 사실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많이 안 좋습니다.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린 날에 조금 더 할머니 사랑을 받길 원했었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저를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한테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뵈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전여연 평론가님, 지금 이 인터뷰, 심경 인터뷰 영상은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할머니와의 당시 상황 SNS에 올리고 폭로 이어가는 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예, 제가 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는데 아마 최준희 씨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당황한 심경을 또 나타내기도 했고 거듭 죄송하고 할머니에 대한 그 경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좀 감정적으로 골이 깊었고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과를 거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진희 씨가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대중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당사자인 할머니를 찾아가서 먼저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인가 논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힘들더라도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편, 최진희 씨 편에서 막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중들 모두 이 두 분이 상처 없이 앞으로 가족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최준희 씨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외할머니의 손녀인지라 이 일이 불거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최준희 씨 머릿속에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혼났겠죠, 저희 엄마. 성격을 그래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거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도 엄마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고 최진실 씨, 엄마인 고 최진실 씨를 딱 떠올리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을 그렇죠. 겪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 씨한테 따끔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것인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아. 굉장히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위기감을 뇌가 그렇게 감지하는데, 네. 그런 위기감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게 뭐 엄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바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준 씨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을 겪고 나를 많이 혼냈을 것이다. 엄마 성격을 기억하니까 엄마가 많이 혼냈을 것 같고 특히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것 같다. 이번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내셨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준 씨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고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고 또렷이 기억하는 그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최진실 씨를 생각하면 정말 이 최준 씨가 잘 성장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막 그런 네,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진실 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탑 여배우였고요. 또 정말 그 비극적인 가족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겨진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하는 길을 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또 최진실 씨의 모친인 정옥숙 씨 입장에서 또 감정이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 둘을 먼저 보내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최준희 씨한테 일부 또 네티즌들은 폐륜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준희 씨가 한마디 남겼는데요. 일단 그 말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따끔한 회초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비판을 자초한 행동을 한 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 거듭 사과했습니다. 방송 직전에요, 저희 뉴스파이터 직전에 저희 제작진이 최준희 씨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와 연락을 취해봤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고 이 심경을 밝히셨는데, 지금 최준희 씨의 사과를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최준희 씨 뭐 영상은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불편한 관계면 또 마음이 불편하실. 지가 남이라고 했잖아요. 나보고 남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뭐 할머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나도 자식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항상 조심하고 손녀 손자들 키우면서 어머니 교실 같은 데도 참석해서 애들 교육하는 것도 배우고 나도 막 열심히 책 보고 전 애들 기르고 그렇게 했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감정이 언제 가라앉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 마음은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아직은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는 최준희 씨의 저 사과 심경 인터뷰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못 보신 상태고 아직은 들으신 것처럼 마음이 안 풀렸어요. 앙금 남았고요. 그런데 앞서 최준희 씨가 심경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서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정식으로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옥수 씨, 외할머니 정옥수 씨한테 저희가 감히 뉴스파이터가 제언을 드리면요. 어른으로서 한번 손녀분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그 가정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게 바로 정옥수 씨의 그 사랑하는 딸, 고 최진실 씨가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원하게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